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실의 벽을 흐릅니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5월 3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점령지역에서 영구적인 통제를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우폴 항구를 국유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4척의 우크라이나 선박을 나포하게 됐습니다.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의 러시아군들은 시민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들에게도 여권을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군의 대량 매장 영상이 확인되었는데요. 현재까지 2만 2천 명에서 4만 5천 명에 달하는 마리우폴 주민들이 희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착살 때 저질렀던 전쟁 범죄 행위를 생각해본다면 마리우폴에서의 전쟁 범죄는 부착 때보다 상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점령 지역을 계속 점령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는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레지스탕스의 활동으로 인하여 멜리토폴에서는 계속 저항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러시아가 지명한 멜리토폴 시장이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기업가들이 루블화의 사용을 거부하면서 태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이 전쟁으로 인한 장비 피해를 보충하기 위해 벨라루스의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군의 장비를 러시아로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러시아군의 예비 장비가 거의 소진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벨라루스 장비를 사용하여 벨라루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병무청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지방 병무청에 화염병을 던지면서 공격을 시도했는데 5월 31일에는 두 개의 러시아 도시에서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에서 계속해서 폭격을 가했습니다만 어떤 진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방어선 강화에만 힘쓴 모습입니다. 하르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해준 덕분에 이즈음에서의 러시아군 진격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견제하며 러시아군을 괴롭힐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재편성을 이어나가며 이즈음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했습니다. 슬로반스크에 대한 소규모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즈음에서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도벤케를 공격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즈음 남서쪽으로 공격하기 위해 폭격을 이어나갔으며 도벤케, 비르놀피아, 후사리보카, 벨리카 코미슈바를 공격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지상 병력을 보내 보호로드치네, 스비아토히르스크, 슈루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추가로 리만 지역에서 슬로반스크를 향해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근처 라이호로독을 통과하는 도로를 통제하려 슬로반스크로 진격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점령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의 전투는 매우 치열합니다. 체첸 부대를 포함하여 러시아군은 도시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도심 내에서는 계속해서 유리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며칠 안에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세베로도네츠크 남쪽의 토시키프카에서도 러시아군의 승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를 점령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베로도네츠크를 함락시키고 바로 강을 도하에 리시찬스크를 공격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시찬스크는 강을 끼고 있는 도시라서 공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제공권이 러시아에게 없기 때문에 제공권이 없이 도하 작전을 펼치는 것은 자살 작전과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도하 작전 시 러시아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와 대중들에게 예비군을 세베로도네츠크에 왜 투입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행동을 보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결사항전을 하는 것이 아닌 지연전을 펼치며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때처럼 모두가 죽을 정도로 항전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지연전을 펼치며 후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군들을 동부 전선이 아닌 다른 전선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전선의 확대를 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31일 바흐무트 동쪽으로 지상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동쪽에 있는 마을들을 공격하며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 지역의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바흐무트 북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잘라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바흐무트 동쪽을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조금씩 조금씩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북서부에서 반격을 계속했고 러시아군은 이눌레츠강, 헤르손에 있는 강인데 이곳을 넘어 퇴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눌레츠강을 중심으로 반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던 주요 도로망인 T2207 고속도로를 일부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동안은 T2207 고속도로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T2207 고속도로는 크리비리와 자포리자를 있는 주요 고속도로인데 이 고속도로를 점령하게 되면 크리비리 쪽에 있는 러시아군의 병참선이 잘리게 되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퇴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며 우크라이나군은 마을을 하나씩 하나씩 탈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증원되고 있는데 분명 정규군이 돈바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원 병력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증원 병력들이 훈련이 완료된 예비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는 이 지역에 병력을 더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이 드니프로강의 서쪽 기슭에 진을 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되찾는다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멜리토폴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지역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러시아군 병력이 돈바스로 몰려간 상황이라서 헤르손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군의 예비군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영린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발표는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